수비 라인 그대로 구축해서 나오는 남기혜 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민규 선수가 오늘도 선발 라인업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와다와 제르스 선수를 선발 라인업에 투입을 시키면서 오늘도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큰 김도균 감독인데요. 수비가 다시 3백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곽윤호 선수가 처음으로 선발 출장하면서 김건웅 주민규 선수와 합을 맞추게 되겠고요. 자와다, 제르스, 이런 내국인 선수들의 힘이 사실 제주는 필요합니다. 양 팀의 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홈팀 제주 유나이티드가 먼저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실제로 예. 저희가 경기장에서 중계를 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두 선수 트윈타워로 들어갔을 때는 겹칠 수 있는데 자, 라스트! 좋아요. 괜찮습니다. 네. 아하. 자, 지금도 무릴로가 일단 교체. 무릴로 선수도 뭐 지난 경기에서 코너킥으로 도움도 기록을 했었고. 그렇죠. 킥력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원은 코너킥 상황 세 골이 있는데요. 자, 헤더! 교체로도 들어갑니다! 자, 먼저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와, 무릴로 선수 지금 들어오자마자 코너킥에서 도움을 기록하는 상황이고요. 야,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코너킥에서만 네 골째를 뽑아내고 있는 수원 FC입니다. 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교체 카드에 대한 아, 그렇게 더 조유미 적중입니다. 그러네요. 교체 딱 더 뛰어주면서 이런 코너킥 세트피스 기회를 만들어 왔을 때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발생한다면 선수들이 더 힘이 나는 거죠. 자, 이영재가 올려줬고요. 이영재 골! 와, 조유민 한 번 더 꽂아놨습니다. 조유민 오늘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그래도 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와, 조유민 오늘 머리의 컨디션이요. 이야, 착착 감깁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방향을 제대로 틀어버렸습니다. 와, 이건 독수리급 헤더인데요. 네. 와, 전혀 이건 1대0과 손FC의 유니폼이 입게 됐습니다. 자, 라스! 제쳤어요! 라스 사각에서 일단은 슈팅이 연결을 두고 뒤로 빼줬고요. 자, 그리고 아, 양동쪽을 잘 바라봤는데 아, 그 전에 옵사이드가 선이 된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한 명이 좀 낮은 위치로 내려와주거나 아니면은 빈 공간을 향해서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두 선수가 굉장히 수비진을 괴롭혀주는 모습. 자, 두 번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손FC 선수의 클리어를 제대로 못했어요. 두 번의 실수, 일단은 코너킥 박윤호 맞고 코너킥으로 선언됐습니다. 벽은 두 명이 서 있고요. 크로스를 올릴지 올렸고 헤더! 오! 아, 지금도 자와다의 머리에 맞긴 했지만 와, 강하지 지금, 않았습니다. 네, 머리까지 배달은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임팩트가 정확하게 되지는 못했고요. 맞으면서 아, 라스 얘기입니다. 연결이 다 됐고 중거리 슛 라스. 아, 이번에는 본인이 욕심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예. 아쉬워하는 돌포를 통해서 일단 바로 찍어 차졌고요. 잘 떨어졌습니다. 아, 네. 자, 이 크로스가 아, 지금 굉장히 간결했죠. 예. 확실했습니다만 그렇군요. 아, 돌아섰어요. 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공격 숫자 괜찮아요. 공격수를 세 명이 따라잡니다. 왜? 이영재 대요. 이영재 왼발 골대 맞고 나옵니다. 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가마차기인데 이야. 야, 이거는 안 들어가네요. 강한 슈팅보다는 구석으로 완벽하게 노렸거든요. 이게 만약에 골문 안으로 투비적으로 안정감이 있지만 더 시즌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 교체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도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외국 선수들을 내지 못했습니다. 네. 제주의 코너킥. 자, 나가 뒤로 흘러나가고 직접 슈팅. 아하. 야, 지금은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았던 안현범입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조유민 선수의 클리어도 수원 FC가 따라가는 입장이면 이 볼을 살려서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흘렀어요! 흘렀습니다! 네. 벗어납니다. 아, 오랜만에 괜찮아요. 기회가 열렸는데 네,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야, 접어놓고 이것이 인프라 조건아플랩 부근에서 자, 선언합니다. 탈출합니다. 그대로 올라가서 뒤쪽으로 빼줬고요. 아, 아직 있어요. 아직 자,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자, 그대로 슛! 아, 빗나갔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뭐 득점은 떠나서 뭐 어시스트조차 지금 없다는 게. 네. 예. 자, 몸싸움 시도. 백스 갑니다. 나왔습니다. 조성준이에요. 자, 조성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슈팅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역습이에요. 어드밴티지가 그냥 주어졌고요. 자, 무릴로 앞쪽 올라섰죠. 라스 나갑니다. 라스. 무릴로와 라스 최근에 이런 주고받는 패스 콤비네이션 괜찮습니다. 예. 자, 무릴로가 그냥 한 방에 라스 쪽으로 네. 연결했고 라스의 마무리. 라스가 최근에 무릴로가 볼을 잡고 침투에 들어올 때 본인이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한. 자, 앞쪽 무릴로 쪽 힐 패스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계가 됩니다. 나왔습니다. 낮게 라스 골라스 작품을 만듭니다. 라스의 득점. 라스 세 경기 연속 득점입니다. 지금은 왼쪽에서 김상원과 무릴로가 만들어서 다시 침투 패스 넣어주는 과정 자체가 완벽했습니다. 아, 이 아홉 골밖에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와, 이거 세 골을 여기서 또 허용하네요. 네. 이거는 뭐 완벽한 그냥 패스네요. 야, 이거는 김상원과 무릴로 선수가 왼쪽에서 왼쪽 공간을 완벽하게 뚫어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김상원의 패스는 이거는 뭐 80%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릴로는, 벨트메이커는 이거 너무 쉽게 마무리할 수 있죠. 전 경기인 상황. 이것도 지난 라운드에서 양 팀들의 경기 결과를 봤을 때. 와, 지금 이 상황은. 자, 근데 슛! 아하. 아하. 교체 투입된 진성우의 슈팅. 제주가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가 포인트였다라면. 수원은 올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데 이제 첫 승리.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공격적인 위치로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과 속도 괜찮거든요. 예. 뒤에서 힘을 비축하고 있다가 퍼져 나가기 때문에. 자, 직접 슛. 아하. 선수 계속해서 주민규를 비롯해서 한 번의 역습을 좀 노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올려줍니다. 헤더. 정면이에요. 주민규 이런 기회가 한 번씩 오긴 하거든요. 예. 김효국이 준비합니다. 브레이킥 다시 뛰어졌고 헤더. 크로스가 살짝 이번에는 진성욱 머리에 맞았는데. 감사합니다. 아, 주민규 진성욱 머리에 맞고는 있는데 이것이. 자, 이번에 힘이 그래도 실렸거든요. 방향도 틀었고. 네. 수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최근 지난 경기 전까지 뭐 한 골씩 실점을 하면서 수비가 좀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사실 클린시트라는 개념을 사실 수원 FC 입장에서는 올 시즌 많이 보기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점도 중요하겠고요. 일단 옐로우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른다 할 정도로 많은 움직임을 보였던. 아, 정말 많이 움직임이 좋았었어요. 김봉준 네. 선수가. 자, 직접 왼발 슈팅. 오! 그리고 라스가 따라갑니다. 야, 라스가 입구를 또 따옵니다. 또 따왔어요. 네. 그리고 라스가 동료를 확인하고 어딜 줄까 망설입니다. 낱개 깔고 자, 다시 그리고 무릴로! 무릴로의 슈팅을 막아냅니다. 야, 지금 제주는 4대0 될 뻔했습니다. 아, 이영재 슈팅. 슈팅 그리고 라스 지금 세컨볼 따라가는 거 보세요. 네. 아, 오늘 이영재 일단 왼발에 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7명이 투입됐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깔아주고 야, 저기서 또 지금 골키퍼는 통과. 이창민 낱개 깔아줍니다. 주고 받고 다시 주고 에어사이고 다시 뒤로 빼줍니다. 기회가 많은데요. 이창민 한번 흔들고 왼발 이창민. 이야,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압박을 하더라도 본인이 뚫고서는 슈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일단은 그래도 오늘 이 첫 선발 출전 박윤호 선수 기회입니다. 지금 또 기회예요. 손에 붙은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직접 슈팅! 자, 지금 라스가 화를 많이 냅니다. 김범용 선수. 뒤쪽. 박지수 머리 맞고 뒤로 흘러나갔고요. 진성욱이 반대쪽으로. 그리고 라스가 머리 맞추면서. 자, 최전방까지! 야, 자, 연결됐어요. 연결이 그리고 됐고요. 러빙! 아, 골키퍼 나은 것을 보고 때려봤는데. 아, 라스 선수도. 네, 오늘 라스 정말 예.
그동안 봤던 활약 중에 가장 좋은 그렇습니다. 활약인 것 같습니다. 오!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아. 어쨌든 주민규와 진성욱 선수가 때문에 한 선수가 아니고 여러 명의 선수들이 같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진성욱이 중앙 쪽으로 연결했고 자 반대쪽 자 중앙 자 슛 아. 걸립니다. 아 좀 너무 완벽한 모습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직접 슈팅! 오! 이창민! 야 결국에 두드리다가 이창민 선수가 만의 골을 만듭니다. 아직 아.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부시는 클래시터의 꿈은 날아갑니다. 실이 이창민 선수의 이 슈팅은요. 예. 아 박스 바깥쪽에서부터 계속 두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밀고 들어오면서 아 여기서 또 실수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오늘 경기 제주와 수원FC 수원FC가 3대1로 제주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희면 두 골 그리고 라스 선수의 득점 마지막 추가 시간에 이창민 선수의 이제 만회골이 나왔고요. 아 결과적으로 오늘의 뭐 주인공은 조현민 선수였습니다. 네, 조현민 예. 선수가 수비에서 3백으로 출발한 오늘 김동인 감독의